제14회 곡성 세계장미축제가 지난 17일에 개막해서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축제는 14종의 전세계 장미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전국 최대 장미축제가 열리고 있는 축제 현장을 박규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활짝 핀 장미가 아름다운 색과 향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나들이 나온 관광객들은 화창한 날씨 속에서 축제를 만끽합니다. 올해로 14회차를 맞이한 곡성 세계 장미축제가 지난 17일에 개막했습니다. 섬진강 기차마을 7만 5천 제곱미터 장미 정원에는 국내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유럽 등 각지에서 온 장미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둘러봤는데 너무나 시설이 잘 돼 있고 장미축제가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장미 축제 많이 오셔서 힐링도 하시고 그래서. 이번 축제는 위도 로즈, 우리 모두가 장미다라는 주제로 오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는 별도의 개막식 없이 관광객 모두가 노래에 맞춰 함께하는 뮤지컬 기획 공연으로 시작됐습니다. 전남 곡성군은 올해 축제장을 섬진강 기차마을에 한정하지 않고 섬진강 동화정원과 곡성 어린이 도서관, 군민회관과 갤러리 107 등으로 확장하고 지역민과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축제로 준비했습니다. 개막 첫날 17,300여 명이 축제장을 찾으면서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전남 곡성군이 주최하는 전국 최대 장미축제인 만큼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됐습니다. 메인 경품 이벤트인 특별한 장미를 찾으면 순금 반돈을 증정하는 행운의 황금 장미를 찾아라가 매일 펼쳐지고 붉은색 옷을 입고 SNS에 인증하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드레스 코드 레드도 작년에 이어 계속 진행합니다. 14번째 맞는 곡성 세계 장미축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축제는 우리 전 공직자와 우리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우리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곡성 많이 오셔가지고 14종류의 장미가 뿜어내는 장미향과 함께 즐겁고 좋은 시간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차마을을 돌며 화려한 꽃들을 구경할 수 있는 레이바이크도 관광객들에게 인기입니다. 특히 올해는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를 목표로 먹거리존에 다회용기를 제공하고 세척, 수거, 운반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한편 곡성 세계 장미축제는 지난 2월 콘텐츠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인정받아 2024-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와 올해 전라남도 대표축제에 선정됐습니다. 5월에 장미 14종을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는 제14회 곡성 세계 장미축제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CNB 뉴스 박규태입니다.